안녕하세요. 먹방 모자의 마리입니다. 아, 늘 신났습니다. 어제 친구들 와서요. 밤새 같이 자고 놀고 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습니다. 이제 슬슬 떨어질 나이가 됐나 봐요. 예전엔 저한테도 들러 붙어가지고 찐득이었거든요. 저할 때로 안 떨어지더니 친구도 안 좋아하고. 이제는 뭐 슬슬 독립할 때가 되는 모양입니다. 자, 오늘의 음식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짜자잔. 조금 그럴싸한가요? 카레 했어요, 카레. 친구들 와가지고. 좀 약간 열대풍으로 달달하게 했어요. 카레를 해물 카레인데, 새우 넣고, 이제 국물은 이제 홍합 베이스를 하고,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과를 넣었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코코넛도 좀 넣어줄까 했는데 너무 달달할 것 같아서 사과 넣고, 나머지 재료는 똑같아요. 감자, 뭐 양파, 뭐 당근 이렇게 했고요. 일단 애들 다 먹여서, 예, 내보내고 난 다음에, 저는 이거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서 제 마음대로 이렇게 했습니다. 이제 이건 더 먹을 거니까. 그러니까 청양고추도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월남고추 넣었고요. 그냥 몇개 이제 바꿨어요. 몇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고수 쫙 깔아가지고. 자, 그러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뭐저 혼자 먹을 거니까 제 입맛이죠 뭐. 조금 부셔먹는 것보다 먹는데 좀 집중할게요. 저는 고수 되게 좋아해서. 오, 맵다. 계란 좋네요. 애들 때문에 바른다고 다 발랐는데도 하나쯤 큰일 날 뻔했네요. 못 봤구나 내가. 아직 거에 안 들어와서 다행이네요. 저는 그래도 이가 좋은 편이라. 정말 열대풍의 카레가 됐어요. 맵다.
진짜 애들 나한테 안 들어와서 다행이네요. 아이고, 다 나한테 왔네. 아, 큰일 뻔했어요. 밥은 지금 딱 한 공기 했거든요. 그랬더니 금방 먹네요. 먹다 보니 갈수록 양이 늘어서 저도 한번 대식 먹방 도전해 봐야겠습니다. 오, 맵다. 아, 매워라. 아들이 옆에 있으면 또 먹어보고 얼마나 매운지 얘기를 해줄 텐데.
저는 이 고수를 좋아해서 지금 약간 정말 열대풍으로 제가 했잖아요. 안 느끼하지 않고 좀 잡아서 좋은데, 뭐 아니면 다른 채소랑 같이 드셔도 좋아요. 카레만 먹으면 조금 약간 뭐라 하지,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인가?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, 요새. 살이 찌려는지. 한 고기를 먹고 나니까 왠지 아쉽습니다. 남은 김치에다가 밥을 좀더 먹든지 해야 될것 같네요. 맛있게 먹는 모습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또 다른 좀 색다른 메뉴들 이렇게 좀 해서 좀 약간 변형해서 또 다시 올려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편한 저녁 보내시고요. 또 내일 준비. 월요병이라고 하나요? 그런 거 없이 준비하세요. 뭐 재밌잖아요. 놀기만 하면 사실 좀 지치지 않나요? 저는 약간 좀 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, 예,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항상 뭐 다른 것들 하는 편이라서 일을 좀 즐기거든요, 되게. 즐거운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